예,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순서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배열, 우리가 배열을 배웠었죠? 그 배열과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그림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A55, 5행 5열이네, 그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값을 복원하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규칙을, 그죠? 규칙을 이끌어내야 되죠. 규칙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체 어떤 룰에 따라서 흘러가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1,1에는 5, 또 1,2는 5, A1,3은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봐야 되죠. 그죠? 쭉 적어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행우선입니까? 여우선입니까? 그렇죠. 행우선이죠. 맞아요. 행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우선적으로 행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할 때, 행부터 먼저 돌고, 그다음 그 안에서 뭐가 들어와요? 열이 돌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이제 어떤 규칙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요 규칙은 이제 다음에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변수부터 먼저 봅시다. 변수. 자, A가 2차원 배열 변수고요. 그다음 RC는 뭐예요? 행과 열입니다. 그죠? 행과 열 RC. 그다음 N은 뭐예요? 차례대로 들어갈 자연수네요. 자연수. 그렇죠? 그러면 자연수가 5 들어갔다가 4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우선 행우선이네, 그죠? 그렇죠. 행우선이죠. 행우선 맞습니까? 네, 행우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변할 때, 자, 행이 이렇게 변할 때, 열은 뭐예요? 열은 1행에서 5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2에서 5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3에서 5까지.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그 다음에는 5에서 5까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은 1에서 5까지 변하게 되고, 열은 뭐예요, 열은? R에서 5까지 변하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R이죠, R. 왜? 1일 때 1에서 5까지, 2일 때 2에서 5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R에서 5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이, 그죠? 행이 밖에서 도는 거고, 열은요, 열은 안에서 도는 거죠. 열은 안에서 도는데, 그죠? 단 뭐예요? 행은 1에서 5까지고, 열은 뭐예요? R에서 5까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배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룰 여러분이 아마 꺼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행 아래 들어갈 수는 뭐예요? 6 마이너스 R이죠. 그죠?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은 6 마이너스 R. 맞습니까? 1행일 때6 빼기 1, 5, 2행일 때 그죠? 6 빼기 2, 4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서도 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봅시다, 그럼. 자, 이제 순서도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맨 처음에 행은 뭐예요? 1에서 5까지 변한다. 열은요, R에서 5까지 변하죠. 자, 이게 행입니까? 그럼 1에서 5까지 변해야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5까지 변해주면 되고, 열은 뭐예요? 열은 R에서 5까지죠. 열은 R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에 n 값을 넣는데 n 값 아까 뭐였어요? 6 빼기 r이죠. 그러니까 6 빼기 r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왜?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연수. 그죠? 행과 열에다가 자연수를 넣는데 그 자연수를 키트를 찾아보니까 600이 R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열은 R부터 O까지 변하니까 자, 이번에는 R이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행과 열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C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C를 증가시켰고 그 다음 R도 증가시켜야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요런 배열에서는 뭐야? 요런 배열에서는 어떤 규칙을, 그죠? 규칙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규칙. 행운순이냐, 열운순이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보고 어떤 룰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현재 요 문제에서는 행부터 먼저 돌았는데, 행부터 돌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돌았어요? 안에. 열이 돌았다. 행과 열이 돌면서 자연수를 집어넣는데, 그죠? 행은 뭐였어요? 1에서 5까지. 그죠? 행은 1에서 5까지 변했고, 열은 뭐였어요? 그렇죠. R에서 5까지였죠. 그래서 열은 R에서 5까지 변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숫자는 뭐예요? 들어가는 숫자는 6-R의 규칙이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배열 A 3,4, B 4, S 3,4가 존재할 때 배열 A의 열 C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A의 열 C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BC의 값을 더하여 S의 제 위치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 푼수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그죠? 얘를 더해서 여기다 넣겠다는 이야기네요. 자, 봅시다. 그럼 5하고 2를 더하니까 7이 되네요. 그 다음 7하고 마이너스이죠? 5 맞고. 마이너스 3하고 3하니까 0이고. 4하고 5니까 9네. 그죠? 자, 그러면 얘들하고 그렇죠. 얘들을 더해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 요렇게 이제 더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사용되는 변수는 A3,4. 원래의 배열 변수죠. B4 더할 값. C4 배열 A의 배열 B의 값을 더한 것들, 결과. 그 다음, RC는 행과 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요런 규칙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요런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거죠, 요거요. 그죠? 결과. 결과의 행과 열은 A의 행과 열에다가, 그죠? B의 열을 더해줬죠. 뭐예요? 이 열에다가 얘들을 더해줬잖아, 얘들을.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값들이 나온 것이죠. 그죠? 이 S에 이 행과 열은 A의 행과 열에다가 뭘 대했어요? B에 열을 대했죠. B의 열을. 자, 그래서 요런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규칙만 끄집어내면 순서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푸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순서대로 보자고요. 우선 규칙성에 의해서, 그죠? B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2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주죠. 아까 우리가 끄집어냈던 그런 규칙에 의해서다.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 왜 A, B, S니까. 그죠? S, 우리가 출력하는 S고, 그다음 A고, 그다음 B잖아요. 그죠? 자, 되겠죠? 자, 그다음. 행은 1에서 3까지, 열은 1에서 4까지 순환하기 때문에, 그죠? 행은 1에서 3까지. 3이 없나, 어딨나요? 여기 어디 있겠네, 그죠?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은 1에서 4까지. 4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죠? 행은 1에서 3까지 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네,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 행은 증가, 열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문제와 그 협사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랭크를 다 채웠는데 뭡니까? 요런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배열 문제에서는 이러한 규칙만 끄집어내면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배열이 있는데 1부터 25까지가 있습니다. 1부터 25까지. 자,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 식으로. 그죠? 아, 우리 배웠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죠? 달팽이 모양 배웠습니까? 그때 배울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배울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걸 공부했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반대네요, 그죠? 자. 달팽이 모양입니다, 그죠? 달팽이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죠? 맞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팽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럼 변수를 한번 보자고요, 변수. 자, V가 뭐예요? 자연수네요, 자연수.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증감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증감. 그죠? 왜 증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증가했죠. 그죠?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소했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가 증가했어요? 처음에 뭐가 증가했어요? 처음에 행이 증가하면서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증가하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이 증가하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이 뭐예요? 행이 감소해야죠. 감소. 그 다음에는 열이 감소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RC는 행과 열. M은 동일한 행 또는 동일한 열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반복 횟수. 자, M이 최대 반복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5번, 그 다음에는 4번, 그 다음에는 3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는 1번. 오케이? 그래서 그게 M입니다. 자, IJ는 반복용 그런 변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증감 변수를 D로 했고요. 최대 반복 횟수를 맨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5잖아요. 그죠? 5. 처음에는 5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면서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는 5가 되겠습니다. 5. 자, 여기에 T가 1로 잡혀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D가 나올 겁니다. 아, 여기 나와있네요. 그죠?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D 해서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감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의 RC의 시작 위치는 A11이므로 R과 C를 1로 잡아야 하지만 여기를 1로 잡아야 하지만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미 R 플러스 D로 해서 D가 1이 지금 증가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값을 지금 맨 처음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에 이미 증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을 뭘로 잡는다? 0으로 잡는다. 그죠? 그래서 됐고, 2번에 이제 0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한 최대 반복 횟수인 M이 0이면 이제 종료하면 되죠.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0이면. 다 채웠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반복 횟수를 5번에서 4번으로 줄여야 된다. 반복 횟수를. 그렇죠?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N-1이다. 왜 줄여나가야 돼요? 자, 봐보세요. 처음에 값을 넣어볼게요. 처음에 몇 개예요? 5개죠. M이 5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돌면서 값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몇 개예요? 그 다음에는 4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줘야죠. 그죠? 빼가지고
빼서 뭡니까? 빼가지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아 여기 지금 하나 빠져있네요. 그죠? 자 F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채우는데 얘를 채운단 말이에요. 얘를 채우는데 네 번을 채워요. 네 번을. 그래서 여기에 N-1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을 증가하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는 C 플러스 D다. C 플러스 D다. 자, 열을 증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뭐야? 여기는. 그렇죠. 행을 증가하면서 했고, 여기에는 열을 증가하면서 한 것이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행과 열을 감소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증감 변수를 마이너스 D로 토글시킵니다. 자, 마이너스 D로 토글시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제 감소가 되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감소를 하죠. 왜요? 처음에는 행을 증가하면서 숫자를 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숫자를 넣는데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그죠?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은 여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행이 뭐예요? 행이 감소하면서 4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죠. 열이 감소하면서 3개를 채워야 되니까 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블랭크 다 채워졌고요. 자, 보자고요. 그럼.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초결을 잡았어요. 잡아서, 그렇죠. R은 R 플러스 D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R은 1이죠. 1 맞나요? 자, 이제 V에다가 1을 하나 넣었고요. V를 증가시켰고, A에 RC에다가 V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A, RC가 1,1이 되죠. 1,1.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M을 하나 감소시켰어요. 1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죠. 반복. 1에서 5까지니까 1, 2, 3, 4, 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M을 하나 감소시키면서, 뭐요? 최대 반복해주죠. 감소시키면서 1부터 M까지니까 이제 1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4번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다음 이제 얘를 마이너스 D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뭐예요? R이 하나씩 줄어들죠. 왜? 행을 줄이면서 값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들어갔고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최대 반복했으면 몇 개예요? 3번. 3번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D죠.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3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D니까 이제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또 증가하면서 3개. 이쪽으로 가서 증가하면서 2개. 감소하면서 2개. 감소하면서 1개.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1개. 해서 이게 뭐예요? 0이 되면은 뭐예요?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죠?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행렬의 덧셈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덧셈이라, 덧셈. 자, 봅시다. 처리 조건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모두 M행과 N열인 행렬 ABS에 대하여 A와 B를 더한 결과를 S에 저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규칙을 적어 놨네요. 그죠? 그렇죠. ARC는 A의 RC 더하기 B의 RC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죠? 순서도 상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훨씬 이제 쉽겠습니다. 그죠? 자, ABS는 배열이고요. R은 행이고, 열은 C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순서도 아주 간단하네. 그죠? 간단하고, 여기에 뭐야? 여기에 그런 규칙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행이 돌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열이 돌겠네, 그죠? 그죠? 자, 요 부분은 뭐예요? 초기화한 거고. 자, 그럼 그래 봅시다. 자, 맨 처음에 B 배열을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는 B에 M, N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초기화 시키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행은 뭐야? 1에서 m까지 돌아야 되고 열은 1에서 n까지 돌죠.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문제상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자,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그다음 열은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니까 n까지. 그렇죠? 예. 네. 됐고. 자, 됐죠? 그다음 규칙을 입력하면 규칙이 뭐였어요? 여기에 s, r, c는 그다음에 4는 뭐야? a의 r, c 더하기 b의 r, c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달팽이 모양. 거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 그죠? 이 문제는. 왜? 문제상에 이런 규칙을 다 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상에 이런 규칙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그 행렬, 그죠? 거기서 이런 규칙 정도는 간단하게 꺼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배열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규칙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근데 배열을 채울 때 어차피 몇번 돌아야 돼요? 최소한 두 번은 돌아야 되죠.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행우선이면 행이 밖에서 돌고, 열이 안에서 돌고, 열우선이면 뭐야? 열우선이면 열이 밖에서 돌고, 안에서 행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두 번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만 파악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 1부터 M까지. 그죠? 그 다음에 C가 1부터 N까지. 그죠? 맞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 배열에 있어서 어떤 배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배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규칙만 잘 이끌어내면 쉽게 풀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그림은 2차원 배열 A 5,5입니다. 그러니까 5행 5열입니다. 그죠? 이것을 180도로 회전시켜서 180도로? 그러니까 얘를 180도로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80도로 회전시키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어볼 때는 어떤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얘를 90도로 회전하는 것을 문제로 풀어봤었는데, 여기에서는 180도로 회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자, 처리 조건이 있네요. 그죠? 처리 조건을 보겠습니다. A 배열 5,5가 180도 회전하여 배열 B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열 B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A죠. A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입니다. 그죠? B 배열. 자, 이렇습니다. 그럼 변수를 봅시다. A는 5행 5열의 원본 배열이고 맞고, B는 A를 180도 회전시켜서 생성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배열이다. 그 다음 R은 행번호, 그 다음에 C는 열 번호에 해당하는 인덱스다. 자, 그 다음 M은 뭔가요? M은 배열 B의 행번호를 계산하여 저장하는 변수고, R하고 C는 배열 A의 행하고 열 번호고, 그 다음 M하고 N은 뭡니까? M하고 N은 B의, 그죠? B의 행번호하고 열 번호다.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변수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데, 규칙만 찾을 수 있으면 순서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그럼 규칙만 찾아보면 되는데, 자, 얘가 한번 돌아서 180도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규칙을 찾기 위해서
A 배열의 1,1이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A의 1,1이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B의 5,5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1,2,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5,4로 갔다. 자, 1,3은 5,3으로 갔네, 그죠? 그죠? 그 다음 1,4는 어디로 갔어요? 5,2로 갔고요. 그 다음 1,5는 5,1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배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봐야 되죠. 자, 이렇게 적어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우선 여기가 다, 전부 다 1이죠. 여기는 전부 다 5고요. 5고. 1, 2, 3, 4, 5일 때 5, 4, 3이 1이네.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여기서 찾아버리면 완벽하게 찾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럴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알겠죠? 그 다음 것이 뭡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한번더 적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더. 자, 한번더 한번 적어보니까 얘가 이제 1로 갔단 말이에요. 1로. F가 어디 있습니까? F가 자, 이쪽으로 돌고, 아, 아니네, 그죠? 얘가, 그죠? 얘가 도네, 그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갔고, 얘가 이쪽으로 갔네, 그죠? 자, 그러면, 여하튼 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봅시다. F가. 이제 F가 찾아봅시다. 자, F가 이제 2,1이잖아요, 그죠? 자, 2,1인데, F가 지금 4,5로 갔습니까? 여기로 있는 거죠, 여기로. 그죠? 그 다음에 A의 2,2, G가 1로 왔네요. 그죠? 4,4로 왔네요. 그 다음에 2,3, H가 4,3으로 왔습니까? 1로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1로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얘와 그죠? 얘와, 그렇죠? 이두개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거. 자, 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 끝부분,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은 전부 다 5, 4, 3이 1이네요. 그죠? 뒷부분 5, 4, 3이 1이고 앞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5고 그 다음에는 4네, 그죠? 아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600이 R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1일 때 5고, 2일 때 4니까, 아, 그러면 얘가 R일 때는 600이 R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열을 봐요, 열. 이게 행이고, 이제 열을 보세요, 열을. 1, 2, 3, 4, 5일 때 5, 4, 3이 1. 1, 2, 3, 4, 5일 때 5, 4, 3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6 빼기 C. 6 빼기 C. 자, 1일 때 5죠. 그죠? 1일 때 5. 6 빼기 1, 5. 2일 때6 빼기 2, 4. 3일 때6 빼기 3, 3. 이렇게 하면은 6 빼기 C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규칙을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계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확실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한번더 해서 비교를 하니까 전부 다 나머지 부분은 해보지 않아도 요런 규칙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우선 A, B 배열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A를 180도 회전시켜서 지금 B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요거죠. 그죠? 요건데, 요것은 결국에 A를 가지고 180도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행과 열이 각각, 아까 규칙에서 뭐였습니까? 행은 600이 R, 그 다음 열은 뭐였습니까? 600이 C로 매핑된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면 1번에는 600이 R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는 지금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5. 5번 반복하니까요. 그 다음 3번에 602C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602C. 그렇죠. 자, 그래서 M에다가 602R을 넣었고, 그 다음에 N에다가 602C를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뭐예요? 얘가 602C예요. 602C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M은 602R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봅시다. 자, 해서 이제 M하고 N에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5번 돌고, 얘도 5번 돌죠. 5번 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이제 5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5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이제 대응하는 인덱스를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4번에는 M이 들어가고, 5번에는 이제 R이 들어가는 R. R. 자,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맞나.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럼 보자고요. 일단 행이 5번 돌죠. 5번 돌고, 열도 일단 5번 돌아요. 돌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대응이 되죠. 그죠? 그럼 R이 어떻게 바뀌었어? R이. 600이 R로 우리가 대응이 됐었고, 그렇죠. 그 다음 C가 1로 바뀌는데, C가 뭐였어요? 600이 C로 매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A에 1,1 이렇게 구하고 쭉 구하고, 그 다음에 A에 뭐였습니까? 2,1이 B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쫙 구했잖아요. 구했을 때 이런 규칙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죠. 이런 규칙을. 그죠? 그 대신에 행과 열은 5번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요런 이제 문장에서는 뭡니까? 규칙만 잘 찾아내면 되는데, 이런 규칙을 찾아낼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열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면 이제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순서도는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반복 구조문을 이렇게 바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길어질 텐데 이런 반복문을 썼기 때문에 순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